아니 일단은 회장님 얘 얘가 문제야 얘가 이거 벌써 그렇게 봐. 보여줄 때마다 문을 열 수가 없었거든요. 너무 무서워서. 쇼핑이가 좀 순하니까 쇼핑이를 뺐으면 좋겠어요. 님 소리라든지 이런 호수 같은 것도 입으로 딱 누르려고 하더라고요. 조심해야 돼요. 이거 아이들. 이봐. 니네 자꾸 그러니까 청소도 못 하고 물도 못 주고. 그냥 물어요. 진짜로. 웬만한 진도 아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잡으면 안 물리거든. 그들은 이렇게 잡으면 여기 와 다. 그럼 여기를 물려. 죄송합니다. 장난하시죠? 아니 선생님 말고 이 소장님 왔을 때 모든 걸 다 이걸 다 해야 된다. 다 해야 된다. 아니 어디 가세요? 아요? 어디 문이 잠겼어요? 제가 문 잠궜어요. 여러분. 안녕히 계세요. 저는 속박과 굴레를 벗어나서 내 꿈을 행복을 찾아서 떠납니다. 안녕. 여러분도 행복하세요. 근데 사실은 그 훈련사들 많잖아요. 근데 찬종이만큼 사실은 오랫동안 이렇게 큰 애들, 싸나운 애들 이렇게 잘 컨트롤하는 훈련사가 별로 없어요.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진짜로. 아, 진짜요? 네,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오, 드디어 나온다. 장비 다 꺼낸다, 장비. 이거 뭔가 할래나 보네. 아, 멋있다! 이야. 멋있어. 아, 저걸 왜 갖고 왔나 했어, 나는. 차를 탔는데, 저 이게 물려도 안 아픈 거를 챙겼더라고. 이야, 멋있다. 어? 다 준비해왔어요. 얘는 착하고. 네. 아, 못 물어. 괜찮아. 너무 자각하지 말고, 찬종아. 아! 그렇지. 떨어뜨리잖아? 어. 더 세게 물어. 아. 당황한 건 아니잖아. 당황해. 자, 다 모이세요, 이쪽으로. 화이팅! 이찬종! 이찬종! 지금 너무 안절부절해. 애들이 나오면 자기는 죽는다라는 거예요. 다른 건 몰라도 죽만 보면 지금 완전히. 이걸로 벌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. 얘는 분명히 나오면 목줄이 줄여지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어떠한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요. 그냥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. 가자. 괜찮아.
싫어. 입마개. 머리 조심하고 목도 잡아줘야 되고. 목도 잡아줘야 돼. 머리 목 잡아줘야 돼.